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합천 송가인 김정민입니다. 오, 좋습니다. 본인 입으로 송가인이라고. 송가인님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장가자님. 자, 일단은 우리 장가자님이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선택하신 게 어떤 걸까요? 저 홍지윤의 배 띄워라. 오, 배 띄워라 이거죠? 이것도 너무 좋죠. 아마 이제 미스트롯 버전이 있을 겁니다. 검색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참가자님이 마지막 참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장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민신고가 제일 먼저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드릴 수 없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은 또 트로트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실례지만 나이가? 저 18살. 18살. 고등학생? 네. 이야. 트로트 또 이제 국악 또 이제 고등학생 소녀인 것 같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배 띄워라 만나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 목소리에서 대금 소리가 와 제가 어우 예 선생님 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와 뭐 안 여쭤봐도 되겠지만 여쭤봅니다.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아셨다 0입니다. 예 올려주세요.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어, 예 와 알겠습니다. 1라운드 통과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야 마지막 참가자가 그냥 찢어버리고 가겠는데 자 두 번째 곡 만나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일단 물 한 모금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예, 물 좀 예, 까서 드려요. 예의 공손하게 두 손으로 예 제 비싼 걸로 예 좋습니다. 예, 예, 새 걸로 좋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난 다음 가보죠. 아 예예예 예, 예. 나 뒤에서 욕했어요. 욕이 나올 정도로 잘해요. 예, 그만큼 와 최고다. 자, 두 번째 곡 가볼게요. 어떤 거? 어, 뭐 손에다가 적어오셨어요? 네. 아, 다 지워졌는데 지금? 네, 아, 괜찮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그, 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강문경. 아, 알겠습니다. 오, 고등학생 맞죠? 네. 와, 고등학생이 이 노래를 또. 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이 트로트를 이제 부르게 되는 계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아버님들의 이제 트로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저 한편으로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 두 번째 곡이고요. 이제 강문경님의 아버지의 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또 후벼파는 곡이기 때문에 가볍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잔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뜨거운 박수 주시면 두 번째 노래 만나봅니다. 갑니다. 아 춤까지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 너무 잘하셨어요. 왼쪽으로 조금만 넣으시고요. 좋아요. 컨닝페이퍼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저한테 네. 보여줘보세요. 오, 좋네요. 네.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줄 알죠? 네.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강을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한 곡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오호. 예. 오, 예. 오. 뭐 인터넷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 통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했습니다. 참가자님. 자, 이제 3라운드 만나볼 거예요. 네. 3라운드 곡은 이제 보니까 그 봐봐, 엄마 아리랑이에요? 저 이제 용두산 엘리지. 아, 용두산 엘리지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곡을 딱딱딱 결정해서 오신 것 같아요, 참가자님. 송가인 용두산 엘리지. 알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님이 아주 명곡들을 또 많이 또 선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의 3라운드 곡입니다. 용두산 엘레제고요. 실례지만 오늘은 어떤 분과 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 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저기 여기 계시고요. 어머니 저 뒤에. 아, 저기 뒤에. 아니 뭐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아빠 저 부러워. 아, 부러워. 오케이 오케이,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데 트로트를 또 이렇게 또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데에는 어떤 분의 또 영향이 더 컸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트로트로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용두산 엘리제고요. 미스트롯에서 여러분들 송가인님께서 원이었죠. 불러주셨던 노래로 기억을 합니다. 자, 과연 3라운드까지 해서 레전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주시면 3라운드 꼭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미쳤어. 와, 한이 뭔가 이렇게 확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창가다님. 하지만 또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이 딱 9시가 딱 돼버려서 아, 이게 마지막 곡이 돼버렸습니다.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민원 아시죠? 이게 여기 허가 받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신 우리 창가다님 일로 잠깐 나와보시고 우리 창가다님 앞에 보시고 소감을 좀 짧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성함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저 합천 송가인 김정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양에게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정민 양 너무 잘하셨고 원래 네. 3라운드까지밖에 안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은 나중에 한번 서울 와서 한번 불러달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달려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구 반월당 골목 축제와 함께 했습니다. 너무 잘한 마지막 참가자에게 뜨거운 박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4시간가량 함께한 유튜버 창현이었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히 가시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넘겨받겠습니다.